루시입니다. 제가 왜 오랜만에 돌아오게 됐냐면 저희가 기다리던 서은광 리더님께서 제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쉬지도 않고 바로 솔로 앨범을 냈는데요. 우리 멜로디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지만 좀 쉬길 바랬는데 바로 앨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바로 주문을 해야 하는데 오늘 제가 라이트랑 다크 버전 두 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 멜로디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아 저 라이트 아니면 다크 버전 원해요 라고 하면 제가 한 분만 추첨을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댓글에다가 저 원해요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로 받아드릴게요. 그럼 가보시죠. 짜란! 굉장히 큰 박스가 왔는데요. 바로 언패키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도 왔을 텐데 포스터는 맨 마지막에 해보고 헉! 짱 예뻐! 색깔이! 어, 장난 아니야! Oh my word! 볼래요? 와, 두 가지가 왔는데요. 먼저 초록색 먼저 할게요. 어머! 선 예매를 해서 엽서를 주었어요. 예쁘죠? 완전 예뻐. 와, 짜라란!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이거 어떻게 해놓은 거지? 아 이렇게 이거 다이소 편지지 같은 짜라란 와 큐브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아, 당황스럽네 너무 이뻐서 구상은 포토북이 이렇게 있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아 여기에 포카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성강씨 어머 포카 그리고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 북마크 CD 그리고 이건 뭐지? 가사집 어머 이게 뭐야 아코디언 스타일로 가사집이 이렇게 쭉 있어요 앞뒤로 너무 예쁘다 이거네 이거 뭐지 자기 사연 보내달라고 이거 편지지가 있어요 받는 이 성우가 해가지고 직접 보내면 은강이가 읽고 이거를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야 이렇게 뜯은가 보네요 이렇게 근데 이거 앞가서 어떻게 써 이거 난 못 써 그리고 예쁘네요 총 구성은 무광 포스카드 유광 포스카드 편지지 세트 그리고 포카 그 다음에 북마크 and CD and 가사집 있고 이거 있어요 credits 누가 참여했는지 이번에 너무 잘 만들었네 마음에 드네 큐브 어머 야 핑크 장난 아니야 핑크 나 핑크 완전 좋아하거든 핑크랑 나 파란색이 짱 좋아하는데 이거 아니 어머 이게 뭐야 너무 예쁜데 이거 어떡하니 와 아니야 포토북 완전 이쁘네 이거랑 북마크 CD는 뭔가 좀 창섭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건 진짜 예쁘다 이거 뭔가 인스타 감성이야 이런 거 레미 지상 버전 이거는 천상 버전 이런 거 레미 이거는 땅에 있는 거고 이거는 하늘에 있는 거 이거 현재 제 핸드폰 배경 화면 너무 예뻐 짜란! 어, 이거 보세요 뭔가 좀 되게 편하게 예쁜데? 아 문은 여니까 기대가 들어오죠 너무 예뻐요 아 이런 거 이거 스탠해가지고 배경 화면 이렇게 못볼 텐데 아 근데 조금 수트 좀 난해해 아니 예쁘네 수트가 좀 난해해요 잘 봐봐요 조금 난해하죠? 괜찮아요
너무 하이라이트 너무 좋네. 너무 밝기를 했어. 그래서 얼굴 조금 날라갔어. 그러니까 아니면 이 책의 그 텍스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머 어머 어머. 어 진짜 근데 옛날 애기 사진 알죠? 애기 얼굴이랑 진짜 비슷하다.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하니? 어 이건 거울이 있어 뒤에. 이거 봐. 거울이 있는데. 이쁘네. 너무 더웠겠다 촬영하는데. 어떡해 우리 애기. 여기 어디지 촬영지? 촬영 잘 하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여기 가야겠다. 너무 이쁘다. 아 근데 내가 가면 있는 분이 안 나와. 먼저 알지? 이거 너무 이쁘다. 두 개다. 너무 이쁘지 이거. 거의 대부분 뭐 트위터에서 아마 스캔분을 갖고 왔을 때는 그런 거 참고해서 보여주세요. 난 그냥 어떡하니 너무 이쁘다. 어머 이 옷 너무 좀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좀 의미한데 되게 잘생긴 얼굴 이렇게 먼저 알지? 이상한 거 알지? 아니야 목적 표현이었어. 미안해. 귀걸이들이 방송 특이해. 이번에는 하늘 응광 버전. Forest entrance. 어머, 어머, 이게 뭐예요? 아, 목소리, 어머, 어떡해. 이게 뭐예요? 성강수. 이렇게, 어, 귀엽고 잘생기고 다음은 어떡합니까? 어디 봐서 지금 군대 갔던 사람이지? 너무 예쁜데? 코디 너무 예쁘겠는데? 귀엽다. 귀엽네. 조금 핑크빛을 조금만 빼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이 옷이야. 너무 예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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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거 봐. 꼬작거리고 있어. 꼬작꼬작. 어머 어머 이 베레모 뭐야. 베레모 너무 귀엽잖아. 아니 다 펼치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나는 갖고 싶어 할 것 같아.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이게 너무 귀여우니까 내가 좀 살살 볼게요. 다 펼치고 싶은데. 아, 너무 귀엽다. 베레모 뭐야 베레모.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갬성. 갬성 너무 왔어요. 아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못 꺾겠어. 왜냐면 이걸 줘야 되니까 멜로디한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나 너무 좋아. 이거 봤어? 이 셔츠 봤어? 와우 장난이야. 오케이 좋아. 포스터 렛츠 고. 자 첫 번째 포스터 보여주세요. 어? 야, 장난 아니다. 이거 뭐야. 오 뭐야 이 색감 이 눈빛. 뭐야 이게. 그치 이게 섹시 버전인가 봐. 아까 그거 이거.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우리 그러면 멜로디들 우리 다음번에 봐요. 누가 컴백하겠죠? 모르겠지만 그때 언박싱 때 또 봐요. 빠이!